something. 자, 일단은 600점대 맥크리 유저분 1000점 이상을 가고 싶다고 하시고요. 2600점대 맥크리 솔저 하신 분 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00점대 맥크리 분 이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시네요? 영어로 하면 좋은 점이 궁음성이 안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궁음성이 한글로 하면, 한국어로 하면 가끔씩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막 궁 여러 개 겹치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영어로 하면 안 잘리고 잘 들린다 하더라고요. 일단 할리우드. 지금 필 굉장히 좋아요. 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팍 주먹 팍 따르고 평타막 탁 쏘고 주먹 한 방 팍 하고 지금 굉장히 필이 좋아요. 딱 여기 앞에 부셔주는 거 좋아요, 좋아요. 필이 살아있어 지금. 핑이 왜 이렇게 낮으신 것 같지? 한 발씩 늦게 맞는 것 같지 지금. 상대가 핑이 해외 사시는 분인가? 일단 포지셔닝 2층에 있으면 좋죠. 아, 일부러 우리나라 이런 문화가 싫어가지고 북미 서버에서 플레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북미 서버에서 그냥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 계신데 핑이 좀 높은 거 보니까 북미 서버에서 하시는 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우리나라 이 점수대 가면 정상적인 게임 못 하거든요. 왜냐면 패작 누가 덜 만나냐 싸움이야. 패작 엄청 많고 일부러 점수 낮춰가지고 금화나 막 다이아 마스터 금화 애들이 일부러 점수 낮춰가지고 브론즈 와 있는 경우, 부캐로 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신중해. 너무 신중하셨어. 라인하르트는 여기서 방벽을 들잖아요. 얘가 방벽 위로 그 이 수면침이란다 성광을 날리시면 라인하르트 스턴이 걸립니다. 맥크리는 라인하르트가 방벽 들면 여기 위쪽 부분, 딱 위쪽 부분으로 성광 떠지시면 돼요. 라인하르트가 방벽을 위로 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스턴 걸리기 때문에 맥크리 성광 반응해서 라인하르트 방벽 위로 올려서 성광 막는 거는 금화에서 마스터 금화 라인 유저가 아닌 이상은 거의 한 번도 거의 본 적 없거든요. 한 번 더 겐지. 토르비 포탑이 잡아줬어. 오른쪽 온다. 조심. 안 돼. 무적 석양. 일단 죽었는데. 이거 에임 타시는 다른 걸로 연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맥크리는 거의 순수 에임 영웅이라서 센스도 중요하긴 한데 센스에 비해서 에임의 비중이 워낙 큰 영웅이라서 맞추고 못 맞추고가 진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겐지 피 없었어. 성광 맞고 죽을 피였었는데 저렇게 나댄 거야. 루시오하고 메르시 평타 맞고 죽으셨어. 이거 맥크리 말고 딴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맥크리 에임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씩 꽂는 연습을 해보세요. 맥크리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평타를 쏴서 적들을 좀 쫄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발을 쏴도
무조건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쏴야 돼요. 그러니까 탕탕탕탕 이렇게 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쏘는 건 그렇게 쐈을 때 다 맞출 수 있으면, 아니면 방벽 때릴 때 라인할트 방벽 칠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적들을 한 방 한 방에 다 딸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한 발 한 발 신중히 쏘세요. 신중히. 그러면 명중률이 좀 많이 늘 거예요. 평타를 막 소모하시면 안 돼요. 평타를 막 소모해도 되는 건 솔저. 솔저도 근데 잘하는 분들은 점사하고 연사 섞어가지고 제대로 꽂혀. 근데 맥크리는 진짜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중요해서. 에임탄 영웅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연습을 좀 더 하시기 전까지는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대충 사도 맞는 것들 있잖아요. 대충 사도 맞는 영웅들. 차라리 맥크리보다 솔저 하시는 게 낫습니다. 솔저가 그나마 나선 로켓도 있고 한방도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맥크리는 진짜 에임 못 맞추면 기여도가 정말 낮은 영웅 중에 하나거든요. 봐봐요. 가만히 있는 감시 포탑을 맞추지 못하며. 시미타르가 죽었어. 솔저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에임 쓴 영웅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솔저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솔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맥크리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가 딱 힘든 게, 기본적인 에임 연습이 동반되어야 하는 구간이라서 지금 하는 거 보시면, 약간 게임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그 게임을 보시면 게임 센스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딱 보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에임만 돼도 여기 구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냥 에임 연습만 좀 해도 이 구간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상대방이나 우리 팀이나 뭐 그렇게 트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게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힐러 없긴 한데 어차피 조합 안 맞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합 안 맞추면 아예 던지는 애들이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다 게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에임 연습만, 맥크리를 계속 쓰실 거면 에임 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맥크리보다는 다른 거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에임 덜 타는 영웅들, 최대한 에임 덜 타는 영웅들로. 투사체 쓰는 영웅들을 제일 추천 많이 하고요. 뭐 파라 같은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파라가 낫죠. 대충 맞춰도 딜은 들어가잖아요. 뭐 투사체라서 약간 예측이 중요하긴 한데, 맥크리는 아예 못 맞추면 빗나가지만, 파라는 빗나가도 스플딜이라도 들어가지. 그리고 어그로도 있고. 여기는 이분은 그가 맥크리 분은 말하셨던 것 같이 맥크리 말고 다른 에임 안 타는 영웅을 하시든지, 아니면 맥크리 에임 연습을 확실하게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